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뺐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.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십시오.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.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습니다.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.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페널티는 파기하는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.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임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령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나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. 위헌적 억지 주장인 국민투표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.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탓 생떼입니다. 윤석열 인수위가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에 섬뜩합니다. 연기 피하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 고하려다 협치를 망치고 민생을 망치는 우를 검치 말기 바랍니다.